라이온스 TV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주입니다. 제가 시구는 이번이 처음인데 한번 정말 멋있게 던져서 삼성을 제대로 응원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사실 저 남동생이 야구를 되게 좋아해서 동생 방망이를 잡아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실제로 야구를 하려고 이렇게 방망이 잡는 건 처음이라서 한이 언니가 열심히 잘 던져주면 그만큼 잘 받아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상수 선수의 팬인데요. 김상수 선수 응원할게요. 네, 저는 구자욱 선수를 응원하는데요. 얼른 쾌유하셔서 복귀 빨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동안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 어릴 때 아버지랑 많이 던지고 받고 연습을 많이 해서 그게 여기서 기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치영 선수. 이 정도면 몇 점 주실 수 있어요? 이 정도요? 저 네. 지금 처음인데 뭐 한 40점 정도 되지 않을까? 진짜 하시네요. 어, 잘 되지. 오, 타이. 방귀 제일 멋있어. 습득력이 좋으시네. 지금은 이제 몇 점 정도? 지금 100점 넘었어요. 아, 저예요. 1점 드릴게요, 100점. 조금 들고. 네. 네 라고요? 아, 좀 잘, 확실한 거 맞죠, 이거? 맞아요. 맞는 거 아니에요? 아까보단 괜찮아요. 맞죠? 네.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막 이상하게 할 거예요. 오늘 처음 돌리시는 거니까 10점 중에 한 7점. 이렇게 나무하겠습니다. 그렇게 잡으면 다 쳐. 하나만 맞추죠. 그렇습니다. 입에 미소가 되게. 아, 저는 항상 밝은 얼굴로 일을 하기 때문에. 긴장하신 거 아니에요? 아, 저는 안 합니다. 긴장 안 합니다. 던지시고 치는 연습을 같이. 미소도 잘 지켜나? 그러면 여기 아, 지금 카메라 있어요. 여기 완벽하게 지금 되네요, 맞아요. 아, 진짜요? 가본다. 아, 아깝다. 영 터무니없진 않네요. 그림이 괜찮아요. 터무니없진 않은데. 맞다. 맛있어. 맞으면 그렇게 좋아하면 안 되는데. 알려준다는 재미도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 이렇게 멋진 압박이 오셔서 시구 하게 되셨는데 또 제가 마침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진짜 습득력이 되게 좋으셔서 금방 배우신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즐거웠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이거든요. 이렇게 시구 알려드리고 한 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실 때 되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을 만큼 조금 이상했는데 같이 공 주고받고 쳐보니까 제가 칠 수 있는 걸 알게 되고 나서는 좀 진짜 100% 믿고 의지해서 되게 열심히 연습 잘해서 진짜 무대 올라가서 시타 열심히 할게요. 지켜봐주세요. 네, 장필준 선수님께서 잘 가르쳐주셔서 원래 80점이었다가 이제 101점으로 올랐는데요. 이거를 현장에서 제가 한번 제대로 한번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저 앞으로도 라이온스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화이팅!
그리고 오늘 수고하시는 특별히 2019 미스코리아 김한희 씨와 미스코리아 김희 씨와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라팍을 팬으로 왔을 때는 그냥 친구랑 되게 야구선수랑 되게 거리가 멀고 엄청 팬심으로 진짜 열심히 응원하고 홈런이 나오기를 기다렸었는데요. 이렇게 제가 직접 시구와 시타를 이렇게 앞에서 보고 선수들과 가까이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뜻깊고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재밌게 즐기고 갈게요. 감사합니다. 화이팅!